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지요. 먼저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북한 비핵화에 양보 못해, 대북제재 완화할 생각 없다. 계속해서 국민일보. 곰팡이 냄새로 퀴퀴한 반지하에 온종일 방치된 7살 진호. 또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미룰 수 없다. 그리고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따로 갈 문제 아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이 대화 원한다면 미국은 열려있다. 이번엔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만날 수 있지만 비핵화 양보 없다. 아울러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월 국회 발의안되면 정부가 준비하겠다. 이제는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개헌 3월까지 발의안되면 정부안 내겠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은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월 11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 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신문들의 반응 뜨겁군요. 남북관계, 개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주로 주목하고 있고요. 네, 오늘 국민일보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7개 종합일간지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자동 개입 약속 파문. 대부분의 언론들이 외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론도 함께 관심 없어 할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자 지난해 12월 18일자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된 방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고 심지어 국교 단절까지 운운해서 임종석 실장이 부랴부랴 아랍에미리트로 넘어갔다는 보도입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가 정말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탈원전을 한다는 것이 이미 약속했던 원전 건설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닌데 하여간 자유한국당은 바로 다음 날 청와대를 찾아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뭔 큰 비밀을 청와대가 감추는 양. 이 무렵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예전 같지 않다. 짚어도 한참을 잘못 짚었다. 이렇게 말이지요. 이때부터 군사평론가 출신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단연간 취재한 결과라며 진실은 따로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원전을 파는 대가로 무리하고도 무도한 군사지원 양해각서를 국민 몰래, 국회 몰래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수습에 나섰다는 주장인데요. 자, 김대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최근 김종대 의원 주장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군사지원 양해각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파병 약속입니다. 여기에 심지어 아랍에미리트에 무슨 변란이 발생하면 우리 군이 자동적으로 투입되도록 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군사동맹 관계인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이런 약속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한 우리 장병들은 원전을 사준 나라 아랍에미리트의 전쟁에 자동 투입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대 의원은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삽질을 했다며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조선일보 반응은 어떨까요? 어제 사설을 보니까 전 세계의 국가 간 대형 거래엔 밝히지 않는 이면 합의사항이라는 것이 늘 있다. 외교 안보 사안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왕조 체제인 중동 국가와 합의할 때는 더 그렇다. 이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는 청와대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황당한 약속을 해준 장관의 최윗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전 수주에서 이면 계약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면 계약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가 입을 열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현 정부가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원전을 수주했는데 불법이 대수냐 하면서 뒤수습은 현 정권이 알아서 하라.
이런 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샵 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무료로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서울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오늘의 날씨 기상청의 백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찬 공기가 온몸을 꽁꽁 얼게 합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 곳곳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진 곳도 있겠고요. 서울의 기온도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낮에도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서울과 수원 영하 7도로 어제보다 더 춥기 때문에 따뜻한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 산지에는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호남과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는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에 정성. 초등 어휘 3000, 초등 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 어휘 3000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정재근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서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강력한 개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정부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헌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 3월에 발의되면 이를 지켜보면서 기다릴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2월까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안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개헌의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의 변화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주장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권력구조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면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종합하면 3월 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되 권력구조 개편 내용은 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지방분권이라든지 개인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그런 개헌안은 정부가 따로 발의할 수 있다. 이런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관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방침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가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후세의 교훈으로 남기려는 모습을 보여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대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렇게 해결돼야 하는 것이지 정부와 정부 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양 정부가 그런 식으로 서로의 요구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죠. 어제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조선비즈 박정엽 기자였습니다. 어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는 박정엽 기자의 이름이 상위권을 차지했었는데요. 조선비즈 박정엽 기자의 질문과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지자분들께서 좀 보내시는 그 격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뭐 많이 당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생각이 각은 다르건 상관없이 유권자인 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조선비즈 박정엽 기자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비판은 기자들만 한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최근 박정엽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1987을 관람한 것을 두고 정치색 짙은 영화 일남한 대통령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조업 업체가 많거나 기초수급자가 많은 지역에 안전등급을 낮게 매겼기 때문인데요.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평가 결과를 왜곡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한겨레가 전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 관련 소식 이제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지요. 현재 다스는 검찰과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까지 나서서 다스를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이 다스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다스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1000억에 육박합니다. 다스의 한 해 영업이익은 300억이 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1000억 원대 대출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더라도 상당한 자금 압박이 예상됩니다. 다스는 실소유주 의혹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다스가 특혜성 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아왔죠. 이상은 채널 A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들이 현재 다스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탄핵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친이명박계 의원들의 협조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률팀 보고서를 입수했는데요. 이들은 이미 10년 전 검찰과 특검이 수사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을 검찰이 재수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자 인권 침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에는 이번 재수사가 검사의 인권 옹호 의무를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검사를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야 하지요.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이계 의원들을 동원해서 검사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둘지 주목됩니다. 채널A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다스는 BBK에 투자했던 140억을 돌려받았지요.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스위스 계좌에 있던 140억이 다스로 송금된 것입니다. 이 송금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다스에 도움을 준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일에 관여했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김재수 LA 총영사가 나에게 법률 검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먼저 김재수 전 LA 총영사는 총영사로 발탁되기 직전까지 다스 측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총영사로 발탁된 시기에도 미국 영주권자면서 한국 외교관인 총영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던 인물이지요. 그런데 2009년 당시 김재수 총영사가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와 양모 행정관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양전 행정관은 김재수 총영사가 김경준 씨의 돈이 들어있는 스위스 계좌를 동결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당시 양모 행정관은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 이런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고 이 문건은 현재 검찰이 확보한 상태지요. 참 이상합니다. MB와 다스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어째서 다스 관련 업무를 청와대에서 담당했을까요? 검찰은 미국에 거주 중인 김재수 전 총영사가 자진 입국해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김 전 총영사를 설득하고 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 120억 외에 또 다른 자금을 추가로 찾아낸 모양입니다. 검찰이요. 현재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2008년 당시 BBK 특검, 즉 정호영 특검팀에서 다스 수사를 맡았던 특검보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의 비자금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은 다스는 이명박 당선인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밝혔지요. 그런데 최근 다스의 비자금 120억의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특검이 알고 있었다. 이런 증언이 쏟아지자 정호영 전 특검이 얼마 전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을 파악했지만 말단 격리 직원 조모 씨의 개인 횡령으로 알았다. 이렇게 털어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2008년 당시 특검팀에서 활동했던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10년 전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의 비자금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대검 조재빈 검찰연구관은 거침없이 수사했고 알면서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감춘 사실은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20억 원의 자금은 당시 확인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호영 전 특검과 동일하게 120억 원을 말단 격리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한 범행으로 봤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정호영 전 특검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쓴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횡령을 인지했으면 당연히 기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소를 안 했어요. 특검법을 위반한 것이죠. 이에 정호영 전 특검은 현재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YTN 보도였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은 어제 다스의 120억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 내용을 검찰에 빠짐없이 인계했다. 이렇게 추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수사 기간이 모자라 이를 검찰에 넘겼는데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에 몸담았던 고위 관계자는 다스의 120억 원 횡령 문제는 당시 검찰총장에게도 보고가 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임채진 변호사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 역시 수사 발표문에 넣지도 않은 내용을 기록에 묻혀 넘겨주고 이걸 검찰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실제로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120억 횡령 의혹은 언급조차 안 했지요. 또 다른 검찰 핵심 관계자는 당시 정호영 특검은 수사 기록을 정식 이첩하지 않고 차에 실어 검찰 서고로 보냈다. 이것이 사건 인계인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특수직무유기를 면해보려고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캠코는 다스의 주식 약 20%를 갖고 있는 3대 주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 유족은 상속세 대신에 다스의 주식을 세금으로 물납했고 이 주식을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스 주식은 원칙대로라면 공매로 팔아서 현금으로 국고에 다시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다스의 주식은 7년째 팔리지 않고 있으며 주식의 가치는 여전히 2011년 당시 약 400억 원 그대로입니다.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다스 주식을 7년 동안 묵힌 이유, 네, 그 이유가 다스의 내부 문건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2012년 6월에 작성된 캠코의 예상 제안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제목의 문건에서는 일주일 뒤 캠코와 있을 협상 내용이 상세히 적혔습니다. 협상은 실제로 시나리오 그대로 진행됐는데요. 다스 측은 물납 당시 가격인 주당 70만 원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만 캠코가 내놓는 다스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럴 경우 다스 측은 상속세를 내고도 이익을 보는 것이죠. 70만 원에 넘기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문건에서는 캠코가 사모펀드의 주식 매입 제안에 대해서는 절대 응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스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캠코는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다스 주식에 공매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단 한 주도 팔리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당초 국세청에서 다스 주식을 상속세로 받을 때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김영민 파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군사협력이란 단어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원자력 발전 건설 공사를 수주하기에 앞서서 두 나라 군사교류 수준을 유사시의 군사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수주와 군사협력은 무관하다는 것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공식 입장. 김왕식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 수주하고 파병을
직접 연계시켜서 업무가 진행됐다 한다면은 그건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뭐 그걸 조건으로 해서 원전 수주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당시 야당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반응. 유엔 평화 유지군을 제외한 그 어떤 형태의 그 어떤 목적의 우리 국군의 파병도 반대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원전 수주나 4대강 사업 같은 정권의 치적을 위한 특정 사업에 군이 동원되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면 합의를 시인하면서 불거진 논란인 줄 알았는데 그때도 시빗거리였던 것. 정부 내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외부 침략을 받았을 때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군사협력 확대로 인해 중동의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개입을 고민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군 출신 김옥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김태영 장관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가 군사적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끌어내며 애써 이명박 정권을 비호하는데 파병 지역이 테러나 전투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까? 전혀 제가 보기엔 그쪽 지역은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갈등이 없기 때문에 테러나 전투 위험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김종대 의원 그제 TBS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예멘 내전에 개입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2015년부터 예멘 반군이 그렇죠. UAE의 원전에다 우리 미사일 발사해버리겠다 이렇게 예. 협박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이면 합의를 알고 있었을까? 김태영 당시 장관은 최근 내가 다 했다. MB는 몰랐다고 주장. JTBC 인터뷰.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사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예, 대통령 모르시죠. 그러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어제 TBS 라디오에서. 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예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원전 수주를 대가로 한 파병 계획을 보고받았고 이는 2010년 11월 12일 뉴스에서도 나왔던 바. 이명박 대통령도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예, 예. 원전 수주를 하는 데 도움이 예.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지난 8월에도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로부터 직접 파병 요청을 받은 김 장관은 도움이 된다면 보내자는 판단을 내렸고 이 대통령도 추진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보고만은 못 받았다고? 국무회의 의결 사항인데도? 지금 MB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아랍에미리트 유사시에 우리 국군이 개입하도록 약속해 주었다는 의혹은 2010년 당시 언론 보도 국회 지지를 통해서 이미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군사 지원 잘해줘라 이렇게 독려하며 호의적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막,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 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 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자, 여러분의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앞으로 온 의견인데요. 7181번 쓰시는 분. 원전 이면 계약은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네요.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혹여나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갈 청년 군인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습니다. 책임자를 꼭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3273번 쓰시는 분. 아랍에미리트와 이면 계약으로 파병된 부대는 속히 귀대시켜야 합니다. 원전 수주로 혜택을 받은 대기업들을 위해 우리 자식을 전쟁 위험으로 내몬 정권은 더 이상 정당성을 잃었고 그에 따른 처벌이 따라야 하며, 또한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다면 현 정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 앞에 조속히 모든 사실을 알리고 국민 여론을 지렛대 삼아 아랍에미리트와 재협상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7488번 쓰시는 분. 국익을 입에 달고 사는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만에 하나 장병들이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전장터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야말로 국익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이상실입니다. 라고 하셨고, 9423번 쓰시는 분. 국가 간 외교 안보에 이면 계약이 필수라는 겁니까? 헌법을 무시해 군사 파병 지원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고, 장미숙님.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정엽 기자가 질문하는데 제가 다 부끄럽더군요. 비판을 전문으로 하는 기자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칭얼대면 어떡합니까? 라는 의견도 보내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관련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유사시 한국군이 아랍에미리트에 자동 개입하는 내용의 비밀 군사 협약을 주도했다. 이렇게 밝혔죠. 또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이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했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정부가 주체가 돼 사실상의 동맹을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군사 동맹이 남발된 것이며 이를 국회의 비준 동의 없이 진행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유엔이하고 군사동맹 체결하는 게 우리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동맹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고 살 정도로 중요한 거는 1급 기밀로 매수돼 적어도 군사동맹에 관한 건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라. 이게 헌법 정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뭐 양해각서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국회에는 비밀로 하고 나중에 괜찮을 걸로 봐. 이건 뭐 저는 현직에 있었다면 바로 탄핵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국회와 어떤 그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러면 양가 부모 승인도 없이 또 저기 결혼식도 안 올리고
비밀리에 동거해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을 안 한 척했다. 이런 어떤 그 일탈된 행위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울러 김종대 의원은 군사동맹 체결을 결재하는 최고사령관은 대통령이다. 이면 합의에 대해 군 통수권자 대통령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비밀 군사협정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협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양국의 군사협정은 참여정부 시절의 협정이 유일한데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맺은 협정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래 비공개 처리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점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히며 그동안 청와대가 침묵한 이유를 전했는데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앞에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또 그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이렇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저 역시 제가 하는 방송에 대해 어떤 반응이 올라오나 예의주시합니다. 실망도 하고 들뜨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배당한다면, 그 댓글에 포로가 된다면 프로가 아니겠죠. 댓글 때문에 기사 못 쓰겠다는 어떤 기자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오,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 물론 이 노래는 옳은 길, 좁은 길을 걷는 분들에게나 해당하는 노래겠습니다만 댓글이 무서워서 글 못 쓰겠다는 그 비겁함과는 결이 다른 사람들의 노래겠습니다만 마야의 나를 외치다 끝곡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새벽이 우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 시간이 나를 버린 걸까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은 아직도 이렇게 뛰는데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